요 동네는 뭐 딱히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야, 디스카운트 스토어도 있고 스누피 3층, 요건 스누피 3층, 이건 술집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게 이 다른 데서 약간 술을 걸쳤는데 조금 부족해갖고 갈 만한 집이 어딨나 지금 찾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 뭐 이 쭉 앞에 보이는 게 까매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요 뒤쪽. 자, 저 멀리. 아무것도 술집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 어, 여기 이상한 데 하나 있다. 미들바틀. 미들바틀이 무슨 뜻인가? 병의 중간이라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술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미들바틀이라는 술집을 들어왔는데요. 어우, 술병이 많네. 이게 다 이 집에서 파는 술인 것 같아요. 요건 샴페인도 있고. 샴페인이 맥주야? 맥주입니다. 맥주예요? 다? 네. 맥주. 꼭지는 샴페인 같은데 맥주요? 네네, 그렇습니다. 마개가 다른 거 보니까 이거 싼 거 같지는 않아요. 예, 예. 어휴, 이 병도 이쁘네. 델리 리움 트레멘스. 아,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냥 네. 빨간 병, 파란 병, 노란 병,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네. 이거 뭐, 이거는 저기 어떤 술의 종류보다는 각국의 술을 뭐 모집해 놓은 곳이 아닌가 싶으네요. 아, 이건 뭐야? 한글도 있네? 네, 여기는 국내 수제 맥주 브루어리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들이에요. 이요? 이거 파는 데는 뭐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 골고루, 네. 골고루 저기 배급되지는 않죠. 예. 아, 이 병들이 저기 캔들이 이뻐가지고, 오, 이건 우리나라 가면인데? 네, 약간 하회탈. 하회탈을? 네, 느낌으로. 내가 각시탈 작가인데, 하회탈도 있습니다. 이야, 이게 뭐야. 여기는 기안티 클라시코. 네, 와인. 아,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진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쪽은 이제 약간 내추럴 유기농 와인들. 아, 네. 내추럴 와인. 나 이거 마셔본 기억인데, 꼭 두엄 속에 있었던 술을 마시는 그런 기분인데, 좋은 술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저기 숙련이 필요한 술이죠. 이거는 한 두세 번 마셔야지 익숙해져요. 근데 이게 건강에 좋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어느 술을 우리가 마시는 게 좋을까요? 처음은 저희 가게에서 이제 좀 제일 잘 나가는, 그리고 약간 호불호가 없이 누구나 맛있게 좀 드시는, 여기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IPA인데요. 그래서 이 브라우팍튼 프로구스타라는 한번 맥주를 한번 추천해 드려볼까 해요. 어디? 프로구스타. 네. 브라우팍. 이름이 네. 너무 어려워. 네. 지명 브루어리. 아, 주어머니 독일이네. 네. 뭐 아로마 향이라든가 뭐 몰트나 이런 호향들이 되게 골고루 느껴지는 네, 맛있는 맥주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먹어봐야 우리 입맛에 닿나 안 닿나를 알 수 있죠. 네. 요거 우선 요거 한번 시작할게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방금 말씀드린 프로구스타 맥주고요. 프로구스타. 네. 여기 이 잔에다 먹어야지 맛이 더 있는 거죠? 예, 고블렛 잔에 드셔. 근데 이 미들바틀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네, 미들바틀이 여기 중곡동이 이름의 유래가 면목동이랑 능동 사이에 있어서 중곡동이래요. 근데 또 저희가 자리를 여기에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들바틀이 뭔가 어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딱 와서 보니까 술이 딱 진열된 게 무슨 네. 어떤 특정 회사의 무슨 뭐 홍보관 같아. 지나가면 이거 술집인가 뭐 저기 애매한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오는 사람들 어떤 부류가 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약간 여기 주변 사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들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젊은 또래, 저희 또래가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오면은 약간 좀
분위기가 나빠집니까? 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너무 좋아요.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줘봐요. 그 맥주 박람회가 이제 해마다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키백스라고 하는 행사에서 처음에 이 친구를 시음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너무 반했던 맥주였어서 바틀샵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를 둬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네. 되게 그럼 그전부터 맥주에 관심이 많이 있었나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콜 탁 되니까 그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약간 이 꼬냑잔 비슷하기도 하고. 아, 저기 맥주의 냄새가 쓴맛이 은근하게 올라오면서 밑에 배경에 단맛도 깔려 있어.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멋지다. 이거 우리 집에 사다 놓고 비밀 장소에다 감춰놓고 나 혼자 마셔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얼마요? 그게 저희가 지금 9,500원입니다, 선생님. 조금 세긴 하는데 정말 맛이 멋지네. 멋져. 감사합니다. 네, 저기 우리 개런티 나오면 내 요거 꼭 좀 사올 거야. 그 코끼리 그려진 그 핑크색 코끼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핑크 코끼리.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흔히 이제 핑크 코끼리가 눈앞에 보인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저 환각이 약간 보이는 그런 증상을 맥주인데 마시고 싶은 게 예, 이쪽 저 샴페인 꼭다리 하고 있는 그 맥주 마시고 싶어요. 이거 샴페인 따듯이 따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따시면 됩니다. 또 이거 잔이 틀리네, 이거는? 네, 이것도 전용 잔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우드 게즈분이라는 제품이어가지고. 우드 게즈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이제 제품 이름이고, 이게 람빅 맥주인데 이제 람빅 안에서도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붙이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는데? 요거 저기 드려. 그 맥주 사진 찍어갖고 나한테 좀 올려. 이거 어디 이 거래하는 데도 아주 좀 알아보세요. 여기서 사 마셔야죠. 여기서. 나 진짜 저 맥주 사고 싶은데. 네. 그 도매하는 가게 좀 알려줘요. 네? 여기서 사가시면 돼요. 여기서 사가면 돼요? 네. 도매 가격을 줘요? 그건 아니고. 이 집 생기고 난 뒤로 박스로 사간 사람 없죠? 없어요. 박스로 사가신 분. 내가 거예요. 최초의 손님이 되겠어요. 야, 이거는 맥주의 샴페인이라고 얘기해야 돼. 달달하면서 그 이 저기 뭐 기포 같은 게 쫙 올라와갖고 그래서 이 뚜껑을 제대로 막아놨구나. 맥주의 샴페인이야. 근데 맛은 조금 전에 그 저거보다 훨씬 난 내 취향은 아니고. 이건 저 젊은 커플들 오면 참 좋아하시겠어. 람빅 맥주는 자연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맛이 일반 다른 이제 맥주들보다는 조금 깔끔하지 않게끔 느껴질 수 있어요. 약간 쿡쿡한 향도 나고. 근데 또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는, 자연적인 걸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난 요즘 참 요즘 이제 다행인 것이 그동안에 우리는 오비 맥주, 크라우 맥주만 먹었거든. 이천에 있는 오비 맥주 공장에 갔었어요. 네네. 오래됐어. 거기서 생맥주를 꺼내주더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맥주는 완전히 꾸역물이야. 근데 오늘날 이 다양한 맥주가 수입되고 그러면서 이 브루어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개인들이 맥주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는 이제 조금 늦었지만 지금 이제 술을 즐기는 저기 세대들은 정말 다행인 줄 알고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노고
요즘은 늦게 가면서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저 골목 저쪽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이 골목이 쭉 길게 있는데 내가 술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런 집이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아, 내 골목길 잘못 갔다. 옆길로 갈까? 그럴 때 이 저기 하프바트를 만났어요. 그보다 중요한 게 아, 내가 그동안 찾았던 맥주의 진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런 보석 같은 찬스가 내가 만났다는 것이 너무 오늘 저기 데이트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 감격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쿠.